쉽지 않은 새로운 주장입니다. 배가 그럼 어떻게 돼야 S라인의 마무리입니까? 배가 쏙 들어가야죠. 배가 들어가야 S라인이 됩니까? 그쵸, 나오면 D라인이잖아요. 아! 어른들이 S라인은 뭐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S라인, 이렇게. 예? 그거는 병이요. 아, 이건 병입니까? 갑자기 아파지네? 아, 그러군요. 자, 과연 S라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정답은 엉덩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들의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바람, 이것 고집, 이것 걸음. 자, 바람, 고집, 걸음 앞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여관생 뭐라고 적었습니까? 한이입니다. 한이? 오, 자, 여기는 한이는 한이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한이 고집은 뭡니까? 한이 고집은 네. 다 알다시피 네. 달려라 한이 한이가 있잖아요. 네. 그 달려라 한이가 이제 꿈을 가지고 네. 계속 달리잖아요. 네. 누가 방해하든 상관없이 네. 그런 꿈을 향한 고집, 그런 긍정적인 고집을 한이 고집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네요. 예, 그럴듯합니다. 한이 걸음은요? 한이 걸음은 이제 한이가 그런 고집을 가지고 네. 꿈을 향하고 나갈 때 네. 그런 힘차고 네. 힘찬 발걸음 그런 네. 거를 한이 걸음이라고 합니다. 한이 걸음. 예. 익산고등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궁금하네요. 저희 학교가 거의 전교생 기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또 선배 후배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한 가족처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정신적으로 이제 교류도 하고 또 학습적으로 이제 서로 멘토가 되어줘서 그런 교류가 가족처럼 잘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서로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상벌점제를 통해서 서로 아주 군기가 바짝 든 상태에서 열심히 인격적으로 또 서로 배려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마치 연습 것처럼. 정답은? 네,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 정답은 황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먼저 들려드릴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짝이 똑같아요. 네, 이 동요에서 나오지 않은 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남아있는 학생 다 시라고 적었네요. 예. 자, 화영 학생, 걔 이름 뭐라고 적었습니까? 시요. 시! 아, 자, 노래를 불러보면 알겠네요, 그죠? 도미솔, 도미솔, 라라라솔, 파파파, 미미미, 렐렐레도. 이야, 그러네요. 불러보니까, 네, 도레미파솔, 라까지 다 있는데, 시는 없네요. 예. 원래 화영 학생도 노래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제가 네. 저도 남원 출신이라서 네. 판소리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령을 해볼 테니까 그러면 김현욱 아나운서가 한번 춘향이 해보실래요? 나는 예쁜 춘향이? 서방님, 이젠 서양으로 가야 하신다죠? 서양이 아니라 한양이라나. 아! 실수! 서방님, 서양이 아니라 한양으로 가야 하신다죠? 그래, 내 널 두고 가는 게 별로 아쉽진 않다만 네가 안 하면 날 세상 끝까지 쫓아올 것 같으므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네가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사랑가를 해주겠다. 어머? 소방님 어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사랑가면 제가 갈 것 같다고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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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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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옥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타르르르르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 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두서라 입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정답 확인하죠. 네,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시인 김기택의 시 중 일부분입니다. 입이 공기를 크게 베어물며 열린다. 턱뼈에 무게를 싣고 느리지만 힘차게 벌어지는 입. 포효하는 지루한 침묵. 마태 속의 짧은 긴장. 이 시의 제목이자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의 제목이면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행동은 뭘까요? 글 적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정답 확인해보죠. 네, 정답은 하품입니다. 이번 문제는 패자 부활에 도전하는 선생님의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우물물을 식수로 쓰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A형 간염에 걸리고 나서 이것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처럼 몸 안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침입해도 경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항력을 가지게 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독소가 침입해도 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항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죠?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면역입니다. 아, 오늘 패자발전 세 팀이 도전합니다. 세 친구의 노력으로 전북 일상 패자발전 세 팀 도전. 이제는 학생들의 희망, 선생님들의 손에 패자발이 달려있다. 제자들을 위한 환상의 호흡. 준비 시작. 시작!